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포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찰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지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것을 터이고 가지고 있던 몇 개의 귤을 던져 일부러 멀리 건널목까지 배웅 나온 남동생들의 노고에 답한 것이었다. 저녁 노을에 물든 마을의 건널목과 참새처럼 소리를 질러대던 새아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날아가 흩어진 선명한 귤빛, 그 모든 것은 차창 밖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애절할 정도로 이 광경이 각인되었다. 그리고 내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밝은 것이 용솟음쳐오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벌써 다시 건너편 자리로 돌아가 앉아 여전히 부르튼 뺨을 연두색 목도리에 묻은 채 커다란 보따리를 안은 손에 3등석 차표를 꼭 쥐고 있었다. 일본 문학의 거장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소설 라쇼몽에 수록된 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류노스케는 인간의 이중성이나 내면적인 불안, 연약함 등을 드러내는 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귤과 같이 희망, 사랑과 같은 인간의 선한 면모를 다룬 작품도 있죠. 겨울하니까 또 귤이 생각나네요. 그죠? 네. 위의 장면은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소녀와 이를 응원하는 아이들 사이에 귤과 같은 희망의 노란 빛깔이 반짝이는 순간을 포착한 부분인데요. 유노스케는 영화감독 구로자와 아키라가 각색했던 그의 또 다른 소설 라쇼몽에서 인간의 악함보다 더 잔인한 것이 무관심과 소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버겁게 느껴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입시 전형을 찾아보시며 고민이 많은 고3 수험생분들, 또 아직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윤지씨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1호 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변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호 교육과, 일본어로 자기소개 가능합니까? 아직 1학년이라서 그것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국대학교 하면은 넓은 캠퍼스랑 호수가 생각나는데요. 주변 전망이 좋아서 날씨가 맑으면 공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네, 캠퍼스나 학교 주변에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놀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년당 20명에서 30명 정도라서요. 동기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돈독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네.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건국대학교 호수에 관한 전설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윤지 씨도 그 전설 알고 계신가요? 내용이 어떤 거죠? 그 혹시 보트에 관련된 전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축제 때 이성끼리 보트를 타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4년 내내,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6년 내내 솔로라는 아이고. 그런 슬픈 전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지 씨는 지금 어떻게 축제를 진행해 보셨잖아요. 하나 지났잖아요. 지금 네. 성공하셨나요? 저는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수만 유명한 게 아니라 최근 건국대학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이기도 하죠. 사범대학교라서 공부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일본계 기업 등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지 씨는 어떤 쪽이세요? 지금 전공하고 계신 학과를 특별히 지원한 계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범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임용고시보다는 제 꿈을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자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그런 뷰티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들 중 하나잖아요. 일본의 문화나 언어를 배워서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차이점이 많아서 그 문화를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뷰티 산업을 배우러 가는 학생들이 뭐 실제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1호 교육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1호 교육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같이 일본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일본어, 즉 히라가나나 가타카나 같은 것부터 어렵게는 문학 작품들까지 배우고 있고요. 네. 일본의 문화나 역사와 같은 부분도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 듣고 시험 보는 그런 전반적인 틀은 같은데 고등학교 때와 다른 점은 재수강 제도와 구성원, 과제 이 정도인데요. 여러 학년이 함께 섞여서 수업을 듣는 부분이나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제가 많아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 특별 활동으로는 원어 연극이 있습니다. 올해로 역사가 35년이나 됐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중앙대에서 오신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두 분이나 와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정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우선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씨 반갑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의에 죽고 참에 살자를 교훈으로 하는 학교인 만큼 네? 의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 C반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선배들께서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네, 무선 씨랑도 알고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의리가 넘치는 편인가요? 정말 저희 과는 분위기가 진짜 좋고 네. 얘는 진짜 선배들한테 밥을 엄청 얻어먹고 다녀요. 경영 C반에서 밥을 가장 많이 얻어먹고 있는 도영 씨. 반은 살짝 이상했어요. 네, 아니에요. 보은이라고 해서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바람직한 선후배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야, 나 너한테도 밥 많이 샀잖아. 아, 네. 바람직한 교우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인간관계의 의리는 기본이죠. 저희 중앙대학교는 흑석동이라는 정말 평화로운 동네에 위치해 있어서요. 네. 캠퍼스 부지가 좁지만 좁고 경사가 높은 게 좀 힘들지만 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쉽게?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포탈이요? 네? 포탈이요? 네. 포탈이요? 포탈이라는 게 어떤 백일관 R&D관 2층에서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끼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네, 이런 건가요? 네. 이게 뭐 무슨 다리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건물의 지하가 어떤 건물의 지상이에요. 아 이어지니까. 네, 그래서 안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뭐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있나요? 네, 이번 연도에 지어진 경영경제관 같은 경우는 정말 크고 웅장해요. 건물 안에 빵집부터 미용실, 꽃집까지 편의시설이 정말 많아요. 아, 좋네요. 꽃집. 꽃 받고 싶으세요? 꽃집을 강조하시는데. 네. 신기하다. 광고 홍보학과에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자랑 같은 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광고홍보학과는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홍보학과고요. 40년 전통을 가진 최고의 광고홍보학과라고 자부합니다. 네, 아까 도영 씨는 경영 C반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반에 대해서? 아, 네. 경영학과는 1학년 입학할 때부터 A, B, C, D 그리고 창제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그리고 부전공 아니면 전공 심화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한 학년에는 90명 정도 되고요. 상당수가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거나 기업에 취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저는 꿈이 CEO라서 정시, 가나다군 모두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물론 나중에 어문학과도 복수전공해서 글로벌 시장을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네. 우선 씨는요? 저는 옛날부터 PD가 꿈이었는데 네. 특히 광고 PD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아서 광고 홍보학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네. 일단 들어와 보니 저희 과는 전공 시험이 전부 풀이식이 아닌 주관식이라는 게 컬처 쇼크였어요. 사실 지금도 적응을 못해서 학점이 좀 낮지만 네. 그래도 여러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나 기획 쪽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도영 씨는 대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고등학교 공부랑 좀 다르던 점들이 있었나요? 네, 많이 달라요. 고등학교 공부는 나무만 보는 공부라면 대학 공부는 숲을 보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대학 공부는 여태껏 어설프게 들어왔던 과목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공부도 하루 이틀쯤 안 해도 성적에 큰 지장이 없고 평소에 놀다가 네. 시험 기간 한 1, 2주만 빠싹 하면은 학점이 괜찮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제 학점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요. 네, 학교 다닐 때 내신 관리를 잘 못했던 버릇이 아마 나오나 봐요. 네, 이거 장점 맞죠? 그래도 열심히 수능 공부하신 덕분에 정시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오시게 됐죠. 다들 어떤 노력을 해서 정시 전형에 지원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신에서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수시를 준비하면서 흔들리고 고민할 때 저는 아,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오직 수능만 있다 하면서 수능만 바라보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능 직전까지 차분히 공부했습니다. 네, 윤지 씨는 마인드 컨트롤을 좀 열심히 했다. 그럼 도영 씨는요? 네,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형에서 어떤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군에 쓰면 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나군으로 원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다군의 중앙대 경영이 다군에 있어서 가장 높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가나군에서 높은 성적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군으로 갔으면 윤지 씨랑 같은 학교였을 수도 있겠네요. 건국대 경영을 써서 붙었거든요. 아, 다군에 네. 경희대 경영도 붙어서 3관왕을 차지했답니다. 무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가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왔어요. 고3 때도 모의고사만 너무 잘 나와서 아예 정시로 마음을 굳히고 네. 수시는 다 상향을 썼어요. 특히 논술은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을 쓰면서 네. 제가 가진 강점을 이용하려고 했고 저처럼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내신이 좀 부족하다 싶은 학생들은 수시를 상향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아무래도 정시 지원하시는 분들이 학생부보다는 수능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아직 수능을 안 치른 분들을 위해서 수능에서 공부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던 과목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모의고사가 수학이 40점대였어요. 딱 지금 같은 때네요, 그쵸? 네, 겨울방학.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잡는 데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잘 틀리는 유형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30번 빼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단기간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30번은 왜 빼놓으시는 거예요? 30번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구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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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했습니다. 네. 네, 물론 방법도 방법이지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부할 사람은 반딧불을 켜서라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계획표를 세워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데서 생겨나는 게 바로 공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선 씨는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수학을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항상 다른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맞아도 수학 때문에 등수가 낮아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학원도 엄청 알아봤는데 다녀봐도 점수가 안 올라서 그냥 내 적성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네. 근데 고2 겨울방학 때 다닌 수학학원 수업 방식이 되게 특이했어요. 거의 1대1 수업으로 개념 설명 후에 바로 문제를 직접 풀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형식이었는데 네. 선생님은 물어보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만 해서 주도적으로 수학을 풀게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수학은 스스로 해야 돼.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말투 굉장히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부터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문제집을 풀 때 스스로 질문하고 오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했더니 정말 실력이 쑥쑥 늘었어요. 2학년 때 1등급을 맞고 그때부터 계속 점수를 유지하다 보니 고3 때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 될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윤지 씨는 네. 어땠나요? 저도 공교롭게 수학이 가장 자신감이 생겼던 과목이에요. 네. 도영 씨랑 비슷하게 저는 고3 3월 모의고사까지만 해도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제 비법도 바로 기출문제와 EBS 인강인데요. 네. 처음 기출문제집을 펼쳐봤을 때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페이지당 하나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제게 수학의 기본 개념과 공식들을 알려준 게 바로 EBS 인강이었어요. 이런 기본 공식부터 열심히 외우고 네. 문제 적용하면서 문제 유형도 외우게 됐어요. 그렇게 기출문제집 2권 정도를 셀 수 없이 반복하면서 오답노트를 만들고 네. 모르는 문제는 친구나 선생님께 이해가 갈 때까지 질문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르지 않던 성적이 어느새 조금씩 오르면서 80점대가 되고 90점대가 되더라고요.
세 분 모두 수학이라는 어려운 영역에서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으셨네요. 수학 말고 다른 영역과 관련해서 공부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데 좀 실질적인 팁이 하나 있다면 타이머를 꼭 사용하셔서 실제 공부 시간을 측정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서 실제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네. 딴 생각하는 시간 다 빼고요. 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만 재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표에 그날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집중했나 적어 놓으시면 많이 피드백도 되고 좋습니다. 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가 되던가요? 실제 공부 시간이. 저는 야자 시간이랑 쉬는 시간 다 합쳐서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네. 윤지 씨는요? 저는 공부 환경에 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학교에서 자습하는 걸 선호했어요. 독서실 같은 혼자만의 공간도 좋지만 저는 그런 공간에 있으면 긴장감도 풀어지고 또 단속이 없으니까 휴대폰 보거나 책상에 엎어져서 졸고 그랬어요. 저 같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반대 친구들은 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공부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저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요. 네. 친구들이랑 카톡도 너무 재밌고 해서 그쵸. 고3 때 며칠 동안 생활 패턴이 망가진 적이 있어요. 결국에 극단적이지만 휴대폰을 없앴습니다. 네. 저는 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네. 잠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잠이 정말 많은 사람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졸리다고 느껴지기만 하면 무조건 서서 공부를 하거나 복도로 나가서 자습을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 정도씩 서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네. 제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1년이나 남은 나도 사람다운 사람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저의 고3 생활을 버텼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면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공부하면서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능 보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전형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정시전형과 관련해서 몸풀기 OX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한테 하나씩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O인지 X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대학교부터 해볼까요? 네, 문제 내겠습니다. 네.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실기전형에서 가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는 네. 공연영상, 창작학부 연극과 공간연출, 음악학부, 스포츠과학부이다. 저는 5로 하겠습니다. 왜죠? 뭔가 과가 많아 보이네요. 네, 그러면 저는 X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실기전형에서 네. 공연 영상 창작학부 연극과 공간 연출, 음악학부, 스포츠과학부는 나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렇군요. 가군이 아닌 나군에서만 선발을 한다. 네. 자, 다음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17학년 중앙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창의 ICT 공과대학은 네. 학부 단위로 모집한다. 저는 5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부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럼 중앙대학교는 아니지만, 네. 저는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지 않을까 싶어서 X 할게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2017학년 중앙대학교 정시전형에서 창의 ICT 공과대학은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합니다. 학부 단위가 아닌 단과대학 단과. 단위로 모집을 한다. 자,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 씨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제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건국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모집 단위가 변경된 학과는 기술경영학과,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1어 1문학과이다. 저는 X 하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도 어렵네요. 그쵸? 네. 저는 그러면 O 해볼게요.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네. 건국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모집 단위가 변경된 학과는 기술경영학과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네.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네. 경영학과는 나다군에서 나군 통합으로 바뀌었고요.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나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학 중인 학과인데요. 건국대학교에는 1호 1문학과가 없고 1호 교육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관련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이곳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정시 전형 공과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는 선발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기계공학과와 전기공학과이다. 저는 5로 하겠습니다. 뭔가 기계과와 전기과 이 순서대로 많이 뽑을 것 같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5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아쉽지만 X입니다. 아, 네. 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네.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정시전형 공과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는 기계공학과 60명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전자공학과가 54명입니다. 아, 54명. 네, 전기공학과는 41명을 선발해서 공과대학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OX 퀴즈는 한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정시 전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일반 전형은 가, 나, 다군에서 학생들을 모두 모집하고요. 네. 우선 가군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선발하는데요. 네. 수능이 90%로 수능의 반영 비율이 높지만 학생부도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디자인학과들, 현대미술학과, 체육교육과를 선발해요. 네. 다군에서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들은 학생부 10%, 수능 40%, 실기를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로 같은데 네. 수능을 60% 그리고 실기를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도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네. 다른 학과로는 조금 특이한데 영화 애니메이션 학과와 음악교육과가 있어요. 네. 영화 애니메이션 학과는 학생부 10%, 수능 40%, 실기 50%로 디자인과들과 같은 반영 비율이고요. 네. 음악교육과는 학생부 15%, 수능 40%, 실기 4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KU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이에요? KU 고른기회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급여수급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있는데요.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심사가 있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봐서 최종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네, 계열별로 수능 과목 성적은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건가요? 인문계와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데요. 네.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도 반영하고 등급별로 가산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열은 사탐 혹은 과탐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으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는 직업탐구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네. 예체능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수학이랑 탐구 영역 중에서 둘 중에 더 점수가 높은 과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인문계는 국어 30%, 수학 나영 25%, 영어 35%, 탐구 영역은 10%를 반영하고요. 자연계는 국어 20%, 수학 가형 30%, 네. 영어 30%, 과학 탐구를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의 경우에는 국어 40%, 영어 40%, 그리고 수학이랑 탐구 과목 20% 중 둘 중에 더 높은 과목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전형에서 올해 들어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뭔가요? 자연계열 다군 모집 신설로 KU융합과학기술원 14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과로는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 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위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가 있어요. 이번에 자연계열 다군 모집으로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에 대한 설명이셨고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앙대학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영 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대 역시 가, 나, 다, 군 모두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네. 우선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선발해요.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각각 30%씩 반영하고요. 탐구 영역은 10% 반영해요. 네. 저희도 건국대처럼 인문계열일 경우 수학은 가, 나형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탐구 영역은 사탐, 과탐 중에 선택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영 비율도 30%로 높아요. 국어는 20%, 수학 가형은 30%, 영어는 20%로 반영합니다. 네. 한국사도 등급별로 가산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예를 들면 상급 학교에 진학했던 사람들과 같이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동일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재학할 때 제외국어와 관련하여 30단위 이상을 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네. 동일계 전형에서는 영어 영문학과, 유럽 문화학부, 아시아 문화학부, 국제물류학과 학생들만 선발해요. 네. 또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국어 30%, 수학 나영 30%, 영어 30%, 탐구 영역 중 한 영역을 10% 반영하죠. 실기 전형은 어떤가요? 네, 실기 전형은 가군과 나군에서만 선발을 하는데요. 사범대학인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10%, 수능 70%, 실기 20%를 반영합니다. 예술대학에서 공연영상창작부와 미술학부는 학생부 10%, 수능 30%, 실기 60%를 반영하고요. 디자인학부는 학생부 10%, 수능 50%, 실기 40%를 반영하고 있어요. 전통예술학부는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로 실기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학부예요. 네. 나구는 예술대학과 체육대학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예술대학 공연영상 창작학부에서 연극 분야는 학생부 10%, 수능 50%, 실기 40%를 반영해요. 네. 공간 연출학과는 실기를 더 보는데요. 학생부 10%, 수능 30%, 실기 60%를 반영해요.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는 학생부 10%, 수능 40%, 실기 50%를 반영한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은 좀 어떤가요? 네, 가군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네 영역 모두 25%씩 들어가고요.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학과, 미술학부, 전통예술학부는 네. 국어와 영어만 각각 50%로 반영해요. 디자인학부는 국어 40%, 영어 40%, 탐구 20%를 반영하고요. 자, 나구는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학과는 네 영역 모두 25%씩 반영하고요. 공간연출학과는 국어와 영어 40%, 탐구는 20%를 반영해요. 음악학부와 스포츠과학부는 국어와 영어 각각 50%씩 반영하고요. 전년도랑 정시 전형 관련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요. 16학번들만 해당되었던 건데 광역화 모집이라고 해서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글로벌 금융, 은영통계, 경제, 경영, 광고 홍보에 정시 성적대로 1지망에서 5지망을 써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광역화 제도가 17학번부터는 다시 폐지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광고 홍보가 가전공이지만 저는 원래 광고 홍보로 오고 싶어서 이 모집 단위에 지원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형별로 각 과목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학교별로 등급 컷과 경쟁률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건국대학교는 어떤가요? 일단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문과 기준은 평균 2등급 이상 네. 100분위 8% 이내 정도면 건국대학교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 입학처에서 100분위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나 다군 모두 100분위 평균 80% 중반에서 90%대 초반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예체능 학과를 제외하고 다군에서 평균 점수대가 92-93%대 로 가장 높았어요. 가장 점수대가 높은 전공은 어딘가요? 가군에서는 건국대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학인데요. 네. 94%대로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인문대의 국제무역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가 90%대 초반대로 높았고요. 나군에서는 경영대학의 기술경영대학이 92점대로 가장 점수가 높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과는 80% 후반에서 91%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네. 예체능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에서는 점수가 80%대 후반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지만 예술 디자인 계열에서는 70%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의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다군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가장 센 편이에요. 네. 가군과 나군은 대부분 한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영어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 22-22: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군의 현대미술학과나 다군의 영어 애니메이션 학과는 경쟁률에 비해 평균 점수가 다른 학과보다 특별히 높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대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저희 학교는 경쟁률과 추가 합격률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능 위주 전형에서 가구는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가 12%가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요. 창의ICT 공과대학 융합공학부도 10%가 넘고요.
추가 합격률은 경영경제대학의 응용통계학과가 109%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군에서 경쟁률은 영어영문학과가 가장 높았고요. 추가 합격률은 사범대학 교육학과가 10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군 경쟁률은 높지만 추가 합격률이 몇백 퍼센트 이상을 상회하니까 많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보통 10% 후반인데요. 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자가 없어요. 고른기회 전형은 보통 경쟁률은 한 자릿수의 확률인데요. 특성화고 전형만 추가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무선 씨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에 들어오실 때 등급을 어떻게 받고 들어오셨나요? 저는 국영수 그리고 제가 생활과 윤리를 망쳐서 네. 아랍어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국영수 사탐으로 해서 111113이었는데요. 아, 네. 사실 등급보다는 표준 점수가 더 중요해서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가 거의 1등급 컷에 걸렸어서 그렇게 막 높은 점수는 아니었고 그래도 중앙대학교를 안전하게 최초화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네. 자, 아랍어로 뭐 자기소개 부탁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국어,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1등급이었고요. 네. 수학은 컷에 걸친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운 2등급이죠. 그리고 나머지 1등급도 다 거의 2컷이랑 물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추가 합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설 세고 전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정시 전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윤지 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접이랑 수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수시에서는 면접으로 학생들의 능력치나 잠재력을 판단한다면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겠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시험을 잘 치고 들어왔다고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칭찬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시 전형은 이 시대에 남은 중하위권들의 마지막 역전의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수시는 논술을 제외하면 학생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내신 관리를 해야만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주변에 학생부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보면 정말 학교 다닐 때 피말리더라고요. 정시는 진짜 한방에 있는 싸움이고 수시는 뿌린 만큼 얻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들의 성향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정시로 왔다고 하면 다들 공부 잘했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모의고사 공부가 훨씬 쉬웠거든요. 내신은 평소에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다들 힘들게 정시로 들어오셨는데 정시 전형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지 씨부터? 올해는 제가 알기로 정시 전형 모집 인원이 사상 최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처럼 정시 전형만 바라보는 그런 지원자도 많은 만큼 앞으로 더 이상의 정시 인원 감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형 비율이 한 4:6 정도 선에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인 게 수시에서 종합형 같은 경우는 학생의 노력보다도 학교 영향력이 너무 커요. 저처럼 학생부가 불리한 학생은 수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저는 지방 일반고를 나왔거든요. 네. 그 학교에 진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입시 정보 면에서 진짜 지쳐지고 네.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학생들을 변별하는 측면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행 교육이나 입시 제도는 좀 더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도 따라서 같이 바뀌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건국대학교에서 오신 윤지 씨와 중앙대학교에서 오신 무선 씨, 도영 씨와 함께 정시 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무선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중앙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데 홍보대사 이름이 카운슬러예요? 네, CAUN 카운슬러와 카운셀링을 합쳐서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네, 아직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서 이 녹화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이 녹화를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제 얘기를 듣는다니 설레네요. 정말 설레는 거군요. 네, 윤지 씨는요? 저도 무선 씨처럼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홍보대사 권우건 19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해주기도 하고 네. 정시나 수시 박람회 참여, 의전, 타학교 벤치마킹 및 교류 같은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2017학년도 수능 D-30 영상으로 학생들을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대학 보개기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저는 고등학생일 때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해서 막연하게 대학 생활을 상상하기만 했었는데 현실적인 대학 생활과 또 입시에 관한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정보지만 조금이나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네. 중앙대 홍보대사 카운슬러에서 활동하는 박재희 친구가 저를 추천해줘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제이랑은 입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였거든요. 네. 평소에는 방송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앞에서 너무들 잘 이야기해줘서 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들이 입시 정보를 얻고 또 선배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팁도 좀 얻어가면 좋겠어요. 앞으로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좀 있으면 겨울방학이에요. 다들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먼저 저는 가까운 목표로는 이번 겨울에 일본 방문하기가 있습니다.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도쿄를 한 4박 5일 정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제 약간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싶고 네.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보고 싶어요. 아직 제가 해외여행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일본이 그 시작이 되겠네요. 네, 저는 과외비 모은 걸로 이번 겨울에 동남아권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겨울 계획은 아니지만 네. 군대에 다녀오면 당장 휴학하고 돈이랑 비행기표 끊어서 유럽에 뛰어들 생각이에요. 가서 하루 알바도 해보고 네. 가진 경험 다 해보고 싶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요. 네, 우선 군대를 다녀오셔야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모두 고등학생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씩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공부 말고도 동아리나 학생회 같은 많은 대외 활동을 해보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추억도 쌓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대학 입시에 필요한 자료도 되니까요.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보다 자유로운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입시 말고도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도영 씨는요? 저는 살짝 역설적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방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통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싸우기도 해보고 네. 말도 안 들어보고 학교도 좀 째보고 다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다만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갖춰야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외의 이야기지만 돈 관계는 깨끗하고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살면서 싸움, 마약,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인생에 관해 전반적인 조언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해에 들어오게 될 우리 도영 씨 후배분들에게 정말 믿음직한 선배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무선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앙대 광고홍보학과라는 과를 목표로 수능 성적을 거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네. 일단 목표가 생겨야 의지와 약간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걸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아까 못한 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어떤 얘기죠? 이거 이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카페에 수만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명하죠. 네, 저처럼 뒤늦게 공부 시작한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제 경험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폭발적인 인기와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는 7만 정도 되고요. 댓글 1000개가 넘게 달려서 글 제목을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고3 때 누군가 말해줬으면 했던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달렸는데 네. 네.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하면서 겨울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천 개를 일일이 다르셨으려고 하면은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네 그게 요지가 아니고요. 제 삶은 수능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전에는 도피하려고만 하고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랬었어요. 네. 하지만 수능 이후에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분들 막연하게 걱정만 하시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최선을 다한 시간에 대한 보상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 아까 소감 말할 때 얘기했었어야 되나. 아무튼 저희가 힘든 시간 견뎌낸 만큼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응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다들 파이팅입니다. 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노스케의 소설에 나온 희망의 귤처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세 분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9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개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